오늘 말씀은 찬양 예배의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현지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하루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게임을 제안합니다.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나무 그늘 아래 두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아이가 그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들뜬 목소리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어렸을 때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벌칙을 받을 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명 선착순. 선착순 한 명, 다섯 명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막 뛰어가서 찍고 1등으로 오거나 선착순의 인원 안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박사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준비 시작.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 앞에 도착해서 함께 그 과일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밖의 상황에 놀란 박사님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1등을 하면 이 과일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려갔니? 그러자 아이들은 합창하듯이 우분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말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한 명이 좋을 수 있겠어요? 다 같이 기뻐야 진짜 기쁜 거죠. 여러분, 우분투라고 하는 이 말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란 뜻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할 때에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현대 사회는 이 우분투의 정신이 굉장히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나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상실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한 관계적 외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관계적 외로움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죠. 외로움으로 인해서 데이트 폭력이나 정신적, 사회적 장애가 생겨나는 것을 무수히 보게 됩니다. 2023년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작성한 외로움 관련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본인 외에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수준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한 사람들이 53%, 외로움을 약간 느낀다고 한 사람들이 38%, 외로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9%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외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중에서도 나이대별로 누가 가장 외롭다고 답변했을까요? 1위가 누굴까요? 1위가 20대, 2위가 중고등부 청소년, 3위가 30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괜찮아요. 저도 외로워요. 여러분, 지금 다 외로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외로워요, 가끔씩.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4라는 책에서 보면요.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외로움에 대해 물었습니다. 38%, 즉, 10명 중에 4명이 교회를 다녀도 외롭다고 답변했고요. 이들 중 대다수는 소그룹 참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정말 외로움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물었어요. 83%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고, 그중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95%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소그룹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적인 고립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외롭고 모든 사람이 관계적인 고립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이런 시대적인 문화를 거슬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확실한 답안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뻔한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로봇과 달리 사람에게는 지성과 영혼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로 말미암아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주고 받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생생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주고받고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셨고 그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말로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상실을 경험하고 관계적 깨어짐을 경험하기가 일상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와 장애물들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두려워할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이기주의예요. 개인 이기주의는 나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기에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 중심의 태도. 이 우주와 이 지구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사실 굉장히 편해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편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간이에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아이라고 하는 굉장히 여리고에 비교해서는 작은 성읍이에요. 너무나 손쉬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어요. 군사력이나 전투력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죠.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곳에서 취하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아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의 개인 이기주의는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게 했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원인은 파벌 문화, 끼리끼리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큰 조직이나 집단 안에는 아주 작은 집단들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각자의 이익과 관계를 기반으로 작은 수많은 조직들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명, 200명인 공동체가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는 4명, 6명, 8명, 10명, 수많은 작은 소그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에 속한 작은 집단의 폐쇄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려있는 소그룹이 아니라 닫혀져 있는 소그룹, 우리끼리의 소그룹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벽을 쌓게 되거나 다른 소그룹과 대치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현상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도들 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고 끼리끼리의 문화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차별입니다. 차별이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차별이 있다면 기쁘게 동역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차별 속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다양성 속에서 차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지금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종적 차별, 문화적 차별, 계층적 차별, 성차별, 경제적 차별이 있어요. 결국 이러한 차별은 골로새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는 더 심각한 차별들이 눈에 띄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차별은 사람들을 그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공동체적 장애물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내 삶의 태도 속에는 개인 이기주의나 끼리끼리의 문화나 차별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내 삶에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장애물을 깨트리고 바꾸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 이러한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모습이 아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에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정말 미소짓게 하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만나고 또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도 만났고 집에서도 매일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죄된 본성은요, 사실 모이기보다 모이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해요. 특히 내 의사와 상관이 없이 모이는 것은 더 싫어해요. 당연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시간을 공동체 안에 사용하는 것이 아까운 사람,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 예배나 교제가 부담이 되는 사람, 신앙의 공동체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에 내가 받게 될 핍박과 고난이 두려운 사람. 그러나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모이기를 폐하는, 여기서 폐한다라고 한 이 단어의 원뜻은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즉 모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고 그것을 포기한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을 때에 핍박과 유혹 속에서 다시 내가 그 전에 유대교나 그 전에 이방 종교의 신앙과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소그룹이나 양육훈련들도 해야 하나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강력한 세속주의적 시대 속에서 주일날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는 아주 아주 어렵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예요. 14년 전 내가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난 신앙생활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니, 내 방에서 혼자 조용히 신학서적을 읽고 교회나 다른 모임은 갈 생각이 없었지. 나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싫었다니, 5등급의 시를 6등급의 음악에 얹은 형편없는 노래 같더군. 시간이 지날수록 난 그들에게 놀라운 장점을 발견하게 됐어. 나와는 겉모습도 많이 다르고 교육 수준의 차이도 거부감을 가졌었는데 내 교만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니, 비록 6등급 같은 음악이어도 그 안에는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있더군. 교회 구석에 앉아 고무장화를 신고 앉아있는 늙은 노인에게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신을 닦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았지. 결국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네.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성가였고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루이스가 고백한 것처럼 나 혼자 예배할 수 있고 나 혼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요,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을 깨닫고 그로부터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요. 함께 예배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주중의 예배나 믿음의 선후배나
혹은 또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간절히 중보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당신과 내가 하나 됨과 같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중보의 기도셨어요. 바울 또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모이기를 힘쓸 때 가능해져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 내 삶 가운데의 엄청난 의지와 노력과 수고를 동반하는 일이에요. 나의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고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을 헌신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에 그 만남과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얼마 전에 예라모시 부산 동네중앙교회 전용 목사님이 토요리도 모임 특강으로 오셔서 간증하시면서 예라모십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끊임없이 청년들이 매일같이 직장 끝나고 와서 저녁 8시부터 9시에 모여서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작업하고 회의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를 거의 매일같이 몇 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모임과 함께함의 그 땀방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세요. 모이는 일을 즐거워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남과 모임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모이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그분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죠.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특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었고 지상의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선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모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인간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동산은 뭘 말합니까? 에덴 동산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강하고 번성한 애굽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풍요롭고 완벽한 도시예요.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공동체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느헤미야 8장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미 한번 무너져봤던 그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다 모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부어지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청년들의 영혼을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였습니까? 떡을 떼며 식사하며 교제했어요. 내 가족들만의 식사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내가 부하다면, 내가 넉넉하다면 그것을 나눠줘서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줬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기쁨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확산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나눔과 베품의 삶이 실천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나누고 베푸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선을 행하고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나눔이, 베품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풍족해 하셨어요. 그 작은 오병이어가 그 공동체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풍성해질 때에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4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 세워져 있고 믿음 안에 세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이웃사랑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사람이, 공동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세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고 밝아지고 강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빛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손전등이 하나일 때와 열 개일 때는 아주 달라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우리의 손전등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등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